중증 환자들을 박이호로 불러모은 게 있어. 바로 어떤 사진 한 장이거든. 사진 한 장? 당시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뭐 안 실린 곳이 없을 정도로 엄청 화제가 됐던 사진이야. 어? 직접 보여줄게. 어머! 이거 피 아니야? 이 사진 방송에 나가도 되는 거야? 여자분이 누워 있고 수술 같은 걸 하는 느낌인 거지? 뭐를 꺼내고 있는 거 아니야? 장기를? 이게 뭐야? 응급처치 같은 거 같은데? 근데 왜 이게 왜? 혹시 거기 침대에 누워 계시는 분 누군지 알겠어? 누구인데? 형이 아는 사람이야. 뭐? 이 여자분을 내가 안다고? 알아. 아니, 말도 안 돼. 이 기사 한번 읽어봐. 가수. 아니, 이분이 국민가수. 어! 심령시술로 유방암 완치. 어머. 김양은 후두암이 유방암으로까지 번진 상태에서 심령시술자로 알려진 준 라버 씨로부터 하루에 두 차례씩 수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1개월간 김양을 치료했던 라버 씨는 95% 완치됐으니 귀국해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던 김양을 전했다. 이 사진 난리 났었어. 근데 잠깐만. 그러면 한국에 왔어. 응. 엑스레이를 찍었어. 어. 엑스레이를 찍어서 그건 완치됐다고 나왔어? 그거는 있다 나와. 어... 내가 너무 서두르지? 아니 아니야. 성격이 급해. 좋아. 이런 적극적인 모습 좋아. 아니, 성격이 너무 아, 너무 궁금하다. 이거 너무 궁금하다. 그러니까. 혹시 그 기사에 내용 중에 꽂히는 단어 있어? 하루에 두 차례씩 수술을 받았다. 95% 완치가... 95% 완치. 뭘로 인해서? 심령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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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무당 같은 분이 신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치유를 하는 건가? 귀신 불러다가 치료시키나? 심령시술이 이 영혼의 힘으로 암이나 불치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지. 맞아. 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라고? 준 라보. 준 라보. 맞아. 필리핀에서 가장 유명한 심령술사 준 라보. 필리핀 여행의 목적은 준 라보를 만나기 위한 치료 여행이었던 거야.